미인과 노인과 아이는 구독해야 한다는 게 내 원칙입니다. 단! 결! 됐다. 긴장한 것 같아. 지혜님을 가게 되면은 지혜님 만약에 지혜님 아니야 잠깐만 지혜님 가게 되면은 근데 내가 지금 중고라서 팬가이 화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갈만한 방이야. 또 팬가입 해줄 수 있어? 진짜? 우리만 믿어 이딴 거 말고. 아니 믿지는 않아 형들을 내가. 그건 좀. 왜? 왜 한번 나 도와준 적 있잖아 내 방송. 아이 그래. 아이 한번 가보자. 한번 내가 방송 한번 하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들릴 수도 들려서 한번 팬가입 해보는 거지. 추천 좀 해주세요. 추천이랑 진짜 부탁드립니다.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말을 걸어와 모든 가능성 걸어둬. BJ 남수님 진짜 남수님이야? 안녕하세요 외질님. 아니 지혜님. 아 목이 왔네. 걸렸구만. 오빠 안 보여요. 오빠 매니저 들려야 되는데 안 보여. 어떡해. 오빠 100개가 없어. 왜 없지? 왜 안 나오지? 탐방 받아주겠지? 받아줄 거야. 오빠 다시 줘보세요. 오빠 죄송해. 매니저 들려야 했는데 왜 위로 올라가지? 오빠 다시 줘보세요. 왜 안 올라가지? 이런 씨발 잘못 배웠네. 오빠 다시 방송, 줘보세요. 얘가. 방송 잘 배웠네. 방송. 오빠 와. 다시 줘. NS 찬의 NS님 한 개씩 감사합니다. 씨. 왜 이러면 안 되는데. 다시 줘. 알았어요. 다시 드릴게요. 잠깐만요. 이거 저 채팅창 좀 이거 하고요. 아니 좀 하나씩 아직 덜 주지 말아봐. 우선 이거 아예 찾아야 된단 말이야. 찐빵님 일닭이랑 귀요미 감사합니다. 야 그 뭐지 남수님 아이디 줘봐 얘들아. 한번 더 쏘지. 애들아 남수님 아이디 좀 줘봐. 한번 더 쏘지 뭐. 애들아 남수님 아이디 좀 줘. 형들 화력 좀 보여줘. 팬가입 좀 가자. 팬가입 한번 가자 시원하게. 내가 봐서 쳐야겠다. 됐어? 매체 수로 해야 되겠다. 뭐야 햄을 또 왜 해? 아이씨. 매니저 임명. 매니저 됐어? 됐어? 아이고. 얼리기. 매니저 됐지? 다시 해줘야 된다고? 된다대. 와 팬가입 형들 팬가입 좀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. 형 이 새끼 또이또이 말해야 될 거 아니야. 약간 됐다며. 달미오. 안녕하세요. 매니저님. 저 매체수로 쓸게요. 오빠 얼리는 거 안 좋아하시니. 얼리는 거 안 좋아하시니까 매체수로 할게요. 저 매체수로 쓸게요. 네네네. 얼리는 거 안 좋아하니까. 매체수로 말해주세요. 방송 하신 거 알고 있었는데 탐방 왔는데 탐방 좀 해도 되겠죠? 되겠나요? 오랜만입니다. 방송 하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탐방 왔는데 탐방 좀 해도 되나? 네 괜찮아요.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. 댄스 배틀. 네 뭐 원하시나요? 한번 갈까요? NS 건희님께서 100점 감사합니다. 댄스 배틀 한번 갈까요? 댄스 배틀. 캡퓨 나는 이따가에 둥둥아. 인성. 댄스 배틀 한번 갈까요? 저 괜찮은데요? 오빠 뭐 보여드릴까요? 지는 나도 지금 오빠 도망해야 되는데 귀찮다. 지는 사람 소원빵 어때요? 지금 오빠 도망 좀 해도 되죠? 예. 해도 됩니다. 지는 사람 소원빵. 둥둥이를 니들이 뭔 데까 까도 내가 까야지. 내 방 와 별풍선 진짜 많이 받는다. 만두 개 그냥 가만히 앉아. 장난 아니죠. 얻어 가세요. 그게 이득이에요. 둥둥이를 니들이 뭔 데까 까도 내가 까야지. 별풍선 오지게 받으시네요. 장난 아닙니다 진짜. 안녕하세요 우리 영부인님 안녕하세요. 제가 오기가 되게 눈치가 보였는데
그래도 한번 좀 들리는 게 예의지 않을까 해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우리 지혜님 팬분들 이렇게 방송 중에 또 와서 죄송합니다. 아무튼 물이 오르셨네요. 요즘에 얼굴이 물이 굉장히 많이 오르신 것 같아요. 요즘 뭐 관리 받으시나 봐요. 진짜 유튜브 구독도 많더라. 아니 보니까 저희 방송국을 한번 둘러봤었는데 최단기간에 진짜 어떤 BJ 못지않게 어떤 BJ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랭킹 19등 떨어지셨네요. 탑10 유지하시더니 야 방송을 119시간 하셨는데 애청자 10만명 클라스. 와 야 대박이시네요. 어차피 뭐 지금 좀 이렇게 되게 흐뭇해하고 계신데 또 대통령 철구님 없어졌으면 이 효과는 안 나왔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무튼 뭐 유지하는 거는 또 이렇게 지혜님 몫이니까 아무튼 저는 철구님 버프 철구님과 그 지혜님 그 버프를 받았던 게 이제 다 빠져가지고 지금 원래 위치로 돌아왔거든요.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. 예. 아무튼 예. 그 제가 들린 이유는 시무룩하지 마시고요. 돈 떼돈을 버시네요 진짜. 뭐라는 거야? 아니 나 지금 뭐 해야 되는데. 아 뭐 하는지 네. 말씀드릴까? 아 일단은 그 댄스 그냥 온 김에 댄스 배틀. 노래는 못 하시는 걸로 제가 노래도 곧잘 하시던데. 댄스 배틀이나 노래 배틀로 해 가지고 그 뭐 벌칙방, 소원방 어떻습니까? 단판으로 해 가지고 뭐 꼭 방송을 같이 하는 게 아니더라도 즉흥적으로 지금 오늘 방송을 뭐 벌칙을 걸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벌칙으로 이렇게 걸 수도 있는 거고. 어떻습니까? 뭐 합동방송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. 예. 꺼지라에. 지혜님 팬분들이 저를 너무 안 좋아하시는데 네, 그럼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. 저희 팬분들 그 저게 하나의 문화니까 그냥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예. 어떻게 뭐 정해 주시면 됩니다. 그 제가 소리를 못 듣고 있으니까 채팅을 좀 쳐 주세요. 채팅을. 뭐라는 거야? 뭐로 해야 되는 건가? 댄스 배틀 하자고. 댄스 배틀. 정해주시면 마음을 좀 들어주. 아니 제가 못 듣고 있었잖아요. 제가 왜 그 사운드가 물리는 거 모르시나. 아직 초신입이라 사운드가 물리니까 제가 지혜님 그 사운드를. 알겠습니다. 긴 말 안 하겠습니다. 댄스 배틀 갑시다. 댄스 배틀. 아니 제가 못 듣고 있었잖아요. 제가 왜 그 사운드가 물리는 거 모르시나. 아직 아니 지금 네 혼자 네. 말했다니. 아니 알았어. 그 아니 알았어 알았어요. 아니 사운드를 빼고 네 혼자 말했다고요. 댄스 배틀. 아니 승진.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. 아니 지금 네 그러면은 아니 알았어. 그러면 지인이 그러면은 사다리 타기로 성공 후공 정하는 거 어떻습니까?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진 않고 사다리 타기로 먼저 걸린 사람이 댄스 추는 걸로 괜찮습니까? 알았어. 그러면 지인이 그러면은 사다리 타기로 성공 후공 정하는 거 어떻습니까?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진 않고 사다리 타기로 먼저 걸린 사람이 댄스 추는 걸로. 아 네. 괜찮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좋아요. 네 그러면은 번호 정해주세요. 번호. 사다리 타기로 성공. 번호 정해주세요. 번호.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진 않고 사다리 타기로 먼저 걸린 사람이 댄스 추는 걸로. 아 네. 괜찮습니까? 알겠습니다. 네 그러면은 번호 정해주세요. 번호. 사다리 타기로 성공. 번호 정해주세요. 번호. 번호요? 저 많이 사랑해. 12486이요. 알겠습니다. 아. 네, 그러면은 번호 정해 주세요. 번호. 1번, 2번. 번호 1번, 2번. 둘 중 하나. 저 많이 사랑해. 12486이요. 아주 돈을 갈고리로 긁어 모으시는군요. 예? 1번, 2번. 1번, 2번. 둘 중 하나. 2번, 2번. 2번 알겠습니다. 2번 알겠습니다. 자, 2번 가겠습니다. 2번. 아, 잘못 적었다. 죄송해요. 남과 외질 이렇게 적었으면 안 되는데. 아, 미안합니다. 외질. 아, 지혜님. 바꿀게요. 남순. 남순 씨. 2번 가겠습니다. 2번. 하이! 먼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성공이 됐으니까 댄스를 먼저 보여주시면 되겠네요. 제가 염치 없게 와가지고 먼저 보여달라 해서 죄송합니다. 그럼 먼저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, 야 이거 알지 얘들아. 네이버 사다리 타기 할 거면은 이거 껐다 켜야 되는 거 알지? 어? 뭔 소리예요? 염치 없게 와. 저기요 아니요. 보여달라 해서 남순님. 그럼 먼저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니 남순님. 아, 야 이거 알지 얘들아. 네이버 사다리 타기.
아, 아니에요. 저 주작 같은 거 절대 안 했어요. 저 진짜 다 진짜 하늘 맹세할 수 있습니다. 진짜로. 예. 단수님. 아, 예. 이거 빨리 네이버 다시 키시고요. 그것까지 다 보여서 해주세요. 네, 전 못 믿습니다. 아니, 저 워낙 주작을 많이 봐서 저 이거 못 믿어요. 하늘 맹세할 수 있습니다. 진짜로. 예. 아니, 오빠가 하늘에 맹세하든 땅을 맹세하든 오빠가 하늘을 팔지 땅을 팔지 제가 모르잖아요. 다 보여서 해주세요. 네, 전 못 믿습니다. 아니, 저 워낙 주작을 많이 봐서 저 이거 못 믿어요. 알겠습니다. 진짜로. 다시 갈게요. 아니, 오빠가 다시 가겠어요. 번호 정해주세요. 번호. 번호 정해주세요. 번호. 알겠어요. 다시 갈게요. 아, 족... 그 족구식 운영하신다 이거죠. 알겠습니다. 예, 받아드리겠습니다. 가야죠. 다시 가겠어요. 번호 정해주세요. 번호. 번호 정해주세요. 번호. 아, 알겠어요. 계속, 다시 계속 2번 할게요. 아, 족... 그 족구식 운영하신다 이거죠. 알겠습니다. 예. 자, 보여드릴게요. 없으니까 저 2번 할게요. 예. 번호 정해주세요. 번호. 아, 계속, 계속. 갑니다. 아, 족... 그... 자, 됐죠? 네, 지혜님 해주시기 자, 바라겠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갑니다. 근데 나 못 쳐야 돼? 못 칠 줄은... 나! 아, 씨! 자, 됐죠? 네, 지혜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씨부레. 앙! 김오띠! 아... 갑니다. 근데 나 못 쳐야 돼? 못 칠 줄은... 나! 아, 씨! 자, 됐죠? 네, 지혜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씨부레. 앙! 김오띠! 저는... 갑니다. 저는 관제탑 가겠습니다. 관제탑이요? 지혜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저는 아, 뭐 상관없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네. 관제탑이요? 아니, 춤출게 관제탑밖에 없지 않아 얘들아? 뭐 상관 뭐 상관없죠 뭐. 아니, 뭐 상관없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네. 관제탑이요? 잠시만요. 저 춤출게 관제탑밖에 없지 않아 얘들아? 빨리 말해 이 새끼들. 니들이 관제탑 안에서 관제탑 한다니까 지금 저쪽 방에서 노잼이라고 나한테 욕하잖아. 또 텔미하라 했는데 텔미한다면 욕할 거고 뭐하라고 또이또이 빨리 하나만 정해. 어, 무서워. 어, 무서워요 지혜님. 저 괜히 빨리 한... 말해 이 새끼들. 니들이 관제탑 괜히 한나봐요. 지금 저쪽 방에서 노잼이라고 나한테 욕하잖아. 또 텔미하라 했는데 텔미한다면 욕할 거고 뭐하라고 또이또이 빨리 하나만 정해. 괜히 한나봐요. 죄송합니다. 미안합니다. 무서워요 지혜님. 괜히 한나봐요. 오, 요소 섹시 갈게요. 요소 섹시. 아, 암소 섹시, 암소 섹시. 저 암소 섹시 할게요, 남수님. 아, 예, 상관없습니다.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. 아, 오, 요소 섹시 갈게요. 요소 섹시. 아, 암소 섹시, 암소 섹시. 저 암소 섹시 할게요, 남수님. 아, 예, 상관없습니다.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. 아니, 그럼 치권 할까? 아, 아, 니들 말 들었다가는 이거 하면 어차피 해도 망할 거고 니들 말 들어도 망할 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는 거 같아. 솔직히 어. 먹튀는 좀 아니야. 오빠가 복수해 준다고요? 먹튀는 아니야. 오빠만 믿을게. 저기야 저기 화력이 얼마나 센데 먹튀는 좀 아니야. 아, 뭐라 해야 되지? 아씨, 채팅창 물타기로. 솔직히 아, 근데 각자 그 물타기를 누구 방으로 이렇게 아. 이렇게 하는 거 어때? 그러면 이거 하나 사다리 타서 사다리 타서 누구 방에 투표를 받을지 정하기.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자. 각자 팬덤이 와서 할 거 아니야. 오, 이거 맞아? 방법이 없어. 와, 춤 더럽게 못 친다 진짜. 나랑 똑같네. 아무도 모르는 숨겨둔 비밀을 너에게.
내가 도와줘야 되겠다. 와. 상상도 못 하는 내 모습을. 블리츠급이 블리츠 크랭크급이 나 진짜 삐걱삐거. You're so sexy. 넌 원래 섹시해. 사람들이 잘 몰라. 억울해. My brother. 블리츠네. 블리츠. 피들궁 시전. 피들궁. 아무리 덮쳐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. 뭐래 잘 쳤는데 왜 니들만 삐걱삐걱이야. 누가 봐도 똑같이 잘 쳤구만. 오바하지마 진짜로 재미없어. 와 꽃자. 아 어디 한번 쳐보 어디 한번 도망가보세요. 아 힘들어. 네 도망갈게요. 네 수고했습니다. 네 수고했습니다. 네 저는 도망갈 생각이 없었는데 도망가라 해서 도망간 거예요. 네 수고했습니다. 그 제가 뭐 팬가입도 하고 아무튼 방송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